최근에 NFT 작품에 관심이 많아서 이 NFT 작품을 구매를 하거나 제작을 한번 해서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오픈씨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작품을 등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제 셀 누르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가격을 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뭐 0.1이더다라고 이렇게 정했을 때 Complete Listing 해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는,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메타마스크라는 전자지갑을 이제 통해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가스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가스비가 뭐 190달러, 예, 190달러 정도면은 대략 20만 원 조금 넘겠죠, 그죠? 그래서 작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가스비를 낸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다른 사이트가 없을까를 찾아보다가, rareable.com이라는 곳에서 가스비 없이 작품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레어러블은 말 그대로 희귀 아이템들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PNG나 GIF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이제 작품들을 이제 등록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파일인데 이 파일은 예전에 제가 조카애가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 봤다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커버를 이렇게 올렸고요. 요거는 JPG 파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판매 방식을 이제 고정가로 팔겠느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이더에 팔고 싶다 그러면 1이더, 그리고 오픈 포 비드 하면 경매 방식으로 팔고 싶다 하면 경매를 누르면 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경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뭐 타임드 옥션을 누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스는 지금 1이더가 한 5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한 0.1이더, 테스트니까 0.1이더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겠고요. 서비스비는 2.5%인데 레어러블은 가스비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매 금액에서 2.5%를 떼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0.098이더가 되는 거예요. 달러로는 435달러니까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구매 후 잠금 해제라는 거는 나중에 판매한 사람이, 아니 판매 그러니까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작품 원본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한 건데, 요 부분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수집을 선택하기가, 요거 코인에 대한 부분인데, 코인 결제를 뭘로 받을 거냐 했는데, 저는 레어러블로 하는 걸로 그냥 그대로 두겠고요. 그리고 프리 민팅. 민팅이라는 말은 NFT 작품을 등록한다라는 의미로 민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 그대로, 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는 페이 가스피. 그러니까 민팅에 필요한 가스비를 구매자가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 설명 인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름을 제가 정해놓은 건 저는 멜팅 다운이라고 정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멜팅다운. 설명. 설명도, 작품에 대한 설명도 잘 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함께 저는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설명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한국어 설명, 그리고 영어 설명. 영어 설명은 제가 영어 잘 못해서 구글 번역기에 돌려봤더니 왔다 갔다 해봤더니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아서 되는 거고요. 인쇄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10%씩
이제 원 처음에 그 작품을 판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인세는 보통 관례대로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아이템을 눌러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자, 업로드는 됐고, 자,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그 서명 요청란이 있는데 여기 그 메타마스크라는 전자지갑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전자지갑이에요. 그래서 서명 누르고요. 아까 여기 메타마스크 전자지갑 뜰 때는 돈 내라는 게 떴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서명 그러니까 돈 내라는 말안 뜨고 서명 바로 진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민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눕곰씹곰을 레어러블닷컴에 민팅해서 제가 이렇게 판매가 되고 판매를 하고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픈씨에 돈 내기 싫으시면은 물론 이제 괜찮은 작품이면은 오픈씨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내가 팔려고 하는 작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시장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거좀 알아보고 싶다면 레어럽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